오늘의 저녁은 묵밥입니다. 묵밥 만들기 쉬워요. 도토리 가루로 묵을 쓴 다음에 이렇게 묵을 썰어 가지고 김치 송송 썰고 오이 송어 채치고 그리고 있는 재료 가지고 숑숑숑숑 하고 양념해서 새콤달콤하게 해서 묵밥을 만들어 먹으면 시원합니다. 여기에 얼음 동동 띄우면 더 맛있고요. 일단 영상 찍고 인증샷 찍고 간을 볼까요? 엄청도 맛있습니다. 오늘의 저녁은 묵밥이었습니다. 나 영상 잘 찍어? 아니기는. 그래서 맛있게 먹겠습니다. 묵밥.